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희가 이 기금이 농가에 직접 지원되는 돈도 있지만요, 실제로 교육비와 홍보비로 나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21년, 22년, 23년 집행된 내역을 보니까요, 교육비는 3년간 총 19억이 집행되었고요, 홍보비는 전체 64억, 다시 말하면 교육비와 홍보비를 합치면 83억이 집행됐어요. 예. 그러니까 농가당 지원된 금액이 12만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언론사에 집행되는 돈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많습니다. 특히 세계의 언론 기사 하고 비교했을 때 세계의 언론사가 가져간 돈이 65%인가 그래요? 굉장히 많습니다. 농업 전문지도 아닌 세계 수호의 네. 조선중앙동아라고는 언론사에서 가져간 돈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이게 도대체 어떤 기사를 쓰고서 가져갔는지를 봤더니 이런 거예요. 경쟁력 있는 농가 사례 홍보한다는 취지로 기사를 작성해 주면 그것에 대해서 돈을 집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집행한 돈이 64억이에요. 네. 이러니 이 기금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은 쌓일 수밖에 네.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예. 장관님 입장 예, 좀 얘기해 의원님. 그 제가 주시겠어요? 의원님 저번에 말씀하셔서 이제 이게 기사화된 걸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 그런지 그랬더니 그 말씀하신 그 언론사 좀 액수가 많은 언론사의 경우는 영상물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사로서가 아니라 영상물 제작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교육비를 저희가 저렇게 배정을 한 것은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농가들이 잘 모르세요. 그래서 권역별로 품목별로 저희가 이제 교육을 그 정례적으로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 그 예산이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 언론사의 경우에는 영상물 제작이요. 예. 네. 네,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